안녕하세요, 기기입니다. 오늘은 이번 수영복 2차 픽업 5성 서번트인 비비 두바이 두비비의 주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, 두비비의 자세한 성능은 이전 영상에서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깊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, 그리고 주의 영상이라 공격 타입 보고만 취급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바로 두비비의 주의 성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비비는 5성 문캔서로 등장을 했습니다. 공격력은 1753으로 5성 문캔서 중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문캔서란 클래스가 엑스트라 클래스 중 거의 룰러와 비슷한 낮은 공격력을 가진 클래스라 두비비는 5성 엑스트라 서번트 54명 중에서도 밑에서 9번째로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비비가 이렇게 공격력이 낮게 나온 이유는 이 서번트의 보그와 스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바로 두비비의 보그를 보도록 하자면, 자신에게 1턴짜리 천특공과 별특공 상태를 부여하고 적 전체에게 강력한 보호대상 외 특공 공격을 하는 이중특공 보그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 공격력이 낮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. 여기서 천특공은 대상 서번트가 70명, 수영복 발키리 중복을 빼면 사실상 68명의 서번트가 대상에, 몹들 중에서도 천속성 몹이 거의 없어 몹들까지 합쳐야 겨우 100명이 넘어가는 천지인 중 가장 대상이 적은 특공에, 별특성도 총 27명의 서번트만 대상인 범위가 굉장히 좁은 특공이 되겠습니다. 어찌 보면 마성 특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마성은 비록 서번트 한정으론 25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별특공보다 구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몹들 중에선 약 80마리 정도가 가지고 있어 오히려 천특공과 범위가 비슷한 특공이 되겠습니다. 게다가 별특성은 사실상 서번트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범위만 봤을 때는 최하위권 특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무튼 이 천과 별특공은 사실 보너스 같은 느낌에 보시면 수치도 30%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닌데요. 중요한 건 바로 보그에 있는 보호대상외 특공이 되겠습니다. 이 특공을 알아보려면 두비비의 스킬을 봐야 하는데요. 1스킬은 아군 전체에게 3턴짜리 아처 정능업과 20차지,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에게 보호 대상 특성을 부여하는데, 이 보호 대상은 방어 타입 보그에 있는 효과라 넘어가고, 그 밖에도 아군 전체에 문캔서와 지금을 사는 인류에게 또 3턴짜리 보그 위력업과 NPX 등력업도 부여하는 스킬이 되겠습니다. 모든 효과가 다 아군 전체에 적용이 가능해서 두비비는 어느 정도 서포팅도 가능을 하겠죠. 그리고 이 스킬에 적 전체 아처 공격 내성을 다운시키고 3턴짜리 보호 대상 외 특성을 부여해서, 두비비는 수카마처럼 이 스킬을 사용하면 확정으로 적에게 특공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밖에 아군 전체 문캔서와 지금을 사는 인류에게 또 스타벨 승률업과 크리티컬 위력업을 부여해서 두비비는 아츠보그치고는 스타가 어느 정도는 벌릴 거라 예상이 되는데, 수치는 캐길의 스타벨 승률업과 똑같은 100%가 되겠고, 마지막 3스킬은 자신의 스킬 쿨타임을 1턴 감소시키고 50차지와 보그 타입을 공격과 방어 타입 중 하나 선택을 해서 3턴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, 눈치가 빠르신 분이시면 이 서번트를 보고 최근에 등장한 어떤 서번트와 구성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. 1스킬에 아군 서포팅과 20차지, 그리고 50차지가 또 있어서 총 70차지가 가능하며, 게다가 스킬 쿨타임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, 보그에 있는 특공을 크게 어려움 없이 적에게 넣을 수 있는 올해 9주년 서번트인 수영복 LSK 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. 여기서 신기한 점이 두 서번트 모두 보그 타수가 5타에 수급률도 0.33%로 똑같다는 점인데요. 뭐야, 이렇게 단기간 내에 비슷한 서번트를 낸다고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뭐 디테일적으로 파고들면 다른 부분이 꽤 있긴 하겠습니다. LSK 갈은 정말 말 그대로 상시 특공이지만, 두비비는 이 스킬을 사용해야 그 사용한 라운드에서만 특공을 넣을 수 있고, 스웨드의 1스킬은 별다른 조건 없이 아군 전체에게 버프를 줄 수 있지만, 두비비는 문캔서나 지금을 사는 인류가 아니면 정말 미미한 효과밖에 줄 수가 없겠으며, 또 두비비의 쿨타임 감소는 1턴밖에 되질 않아 가장 중요한 50차지를 아틀라스와 어펜드 5스킬을 개방해도 주회종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언뜻 보면 스웨레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, 자세히 파고들면 또 다른 게 바로 이번 두비비가 되겠는데요. 게다가 스웨레는 수급률이 굉장히 낮았지만, 두비비는 1스킬에 아처 정능업과 NPX 등력업이 있어
수혜랩 보다는 두비비의 수급률이 훨씬 높을 텐데 그럼 바로 두비비로 주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두비비의 보구레버니에 스킬은 10-10-10을 찍어줬고 성배로 100렙까지 만들어줬으며 공격 시 얻는 MP가 가장 낮은 버서커에서 한번 주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ちょっと気をつけ帰りますね。アポロヌーンチャンネル。水のうちに準備。水のうちに準備。核兵器行きます。ミラナーグ、よろしく。もう怒りました。悪い王様ぶしには重いシステムもらいます。こっちもバーナー転換。こっちもスクラフトクレーター。 待ちらせてください。リリーロケット転換。おっと、今更見上げても手遅れです。星についたら一緒に観察にしてくださいね。おお、戦いですか。ロケットをいじっちゃうの。チコナビよろしく。 怒りました。悪い王様ぶしには思い知ってもらいます。コスモバーナー転換。コスモスクラフトクレーター。おお、今回はうまくいきました。 무난하게 잘 돌아갔죠. 두비비는 예장을 자유롭게 착용하고 버서커에서도 주혜를 돌 수가 있었습니다. 수급률을 봐서는 체력이 높은 곳에선 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아무튼 수혜보다는 확실히 수급률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근데 노잼인데요? 아니 뭐 그래, 차지 높고 수급률 괜찮고 특공 원할 때 넣을 수 있어서 좋다 이거야. 근데 노잼인데요? 이렇게 주위를 돌 수 있는 서번트는 이미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서번트만 가능한 그런 특별한 주위가 없을까가 되겠는데 당연히 있죠. 정확히 이 서번트만 가능한 주위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아까 스페이스 에르시키걸과 비슷하다는 거에 힌트를 얻어 한번 수혜레와 마찬가지로 업핸드 5스킬을 뚫고 아틀라스 원 예장으로 한번 주회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もう怒りました。悪い王様ぶしには思い知ってもらいます。 コスモバーナー転換。コスモスクラフトクレーター。おお、早炊きです。カルウェル、未来の地図をお見せします。カウントダウン、チケットは持ちました。3、2、1、コスモの旅にお連れします。ガナンのリスクラ、ゲットです。 수혜레는 아틀라스 원 예장 착용 시 2스킬에 50 차지도 쿨타임이 2번 돌아서 수급률이 굉장히 널널했었지만 두비비는 1스킬에 20 차지만 다시 돌아와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지가 남는다는 느낌은 아니긴 했었는데요. 하지만 이 방법으로 주회 시 2라운드를 제외한 1-3라운드 모두 특공을 넣을 수 있었고 게다가 아틀라스 원 예장을 착용해도 1스킬을 2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딜 버프가 있는 마술 예장과도 위력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.
게다가 이 방법으로 주의시 서포터인 케밥의 MP도 확정으로 다차기 때문에 케밥의 보구를 먼저 사용하면 오버차지로 굉장히 높은 딜까지 줄 수가 있겠으며 서포터 중 한 명을 케밥 말고 어느 정도 서포팅이 가능한 딜러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오펜드 오스킬과 아틀라스 원 예장으로 주의가 돌아가 서포터의 인연 포인트까지 아낄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알케이드 같은 서번트와 함께 사용시 문캐서라 보급이력업도 받을 수 있겠죠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두비비의 주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단독 딜러로도 사용 가능하고 투딜러 주의까지 가능해서 저는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할 것 같고요. 이 밖에 좋은 주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챠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!